이 넘버는 깨끗한 거죠. 당연하죠.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저희가 차하고 통째로 매입을 해왔어요. 제가 매입을 해왔, 인천에서 매입을 해왔는데 제가 통째로 판매하고자 하니까 요 판매한 분은 이걸 정리하고 개별을 또 사야 돼요.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웬만하면 통째로 파는 게 더 이득이라서 통째로 사올 때는 어떻게 해요? 저희가 전산을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. 대금 주고 이제 차량하고 넘버를 매입했으니까. 그래서 유가한 부정수급이 있는지 다 검토를 마치고 세금 미납이 있는지 과태료가 있는지 압류 저당이 다 체크를 해요. 저희가 한 거는 안전하다는 거 사실. 내용은 아시잖아요. 예전에 뭐 무료로 좋지만 지금은 그 예전에 산 넘버처럼 양도 양수만 가능한데 이게 이제 일반 LPG나 디젤 넘버보다는 좀 저렴하잖아요. 시세는 좀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면서 시세는 지금 디젤 1톤 넘버 근데 지금 어차피 뭐 선택의 여지 없잖아요. 달아서 일해야 되는데. 그럼 또 저는 한 2천만 원 되는 줄 알았더니. 아니,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이분들도 그 넘버를 사서 단 거예요. 이제 팔 때는 손실을 보는 거죠. 살 때는 그 가격 그대로 주고 샀다가 예. 이거 아니면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무료로 받은 건 넘어가지 않으니까. 예. 그거죠. 소리 한번 사부님 명의로 하는데. 네, 전 기사 치러오라고. 그것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사업자를 냈거든요. 네. 그러면 사모님 이름으로 네, 사업자를 네, 내놨죠 지금. 네, 근데 다시 이제 응수로 들어갔잖아요. 네. 이런 경우는 어떻게? 간단해요. 다 끝나면 예전에 했듯이 허가권이 나오잖아요. 네. 그 허가권 들고 세무서 가서 기존 사업자의 종목 추가하면 돼요. 어차피 사모님 이름이고 사업자로 그럼 부가세 한 거 다 받았죠. 예. 네. 지금 이제 취업하게 되면 네. 자동으로 나와요. 나온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우리가 이제 질문들이 이제 다른 분들은 궁금한 거 많은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. 내가 업을 하지 않으면 취업 보고가 안 되면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. 그냥 보유만 하는 거고 네. 이제 이렇게 되면 사모님 이름으로 등록하고 사업자도 그렇고 화물 복지카드도 그렇고 사모님은 자격증 없고 운전 뭐 자격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취업 보고가 안 되고 사장님이 이 차량에 대해 기사로 들어가는 경우고 기사로 들어가면 협회에 누가 이 차를 운전하는지 그 자격 증명도 만들어야 되고 취업 보고가 들어가면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그때 전산에 올라가 있으면 교육이 나오죠. 주소지가 와이프 그쪽으로 주소 한번 갈 일은 없어요. 네. 이렇게 취업 보고가 되면 전국에 이제 협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용달협회도 뭐 저기 뭐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경기도 있고 네. 다 있는 거기서 이제 일자별로 연락이 와요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네. 이제 처음만 이제 명의자로 명의자로 가입은 해야 돼요. 이 넘버는 깨끗한 거죠. 당연하죠.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저희가 차하고 통째로 매입을 해왔어요. 제가 매입을 해 인천에서 매입을 해왔는데. 제가 통째로 판매하고자 하니까 요 판매한 분은 이걸 정리하고 개별을 또 사야 돼요.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웬만하면 통째로 파는 게 더 이득이라서 조금 놔뒀었는데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이제 신차가 나왔고 그래서 그냥 저번에 좀 저렴하게 분리하는 과정도 그래서 통째로 사올 때는 어떻게 해요? 저희가 전산을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. 대금 주고 이제 차량하고 넘버를 매입했으니까 그래서 유가한 부정수급이 있는지 다 검토를 마치고 세금 미납이 있는지 과태료가 있는지 압류 저당이 다 체크를 해요. 저희가 한 건 안전하다는 거 사실상 사모님 주소가 인천이에요. 인천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
그래서 그거 내면 더 이상 뭐 나올 건 없는 거죠. 그렇죠. 나중에 뭐 보험. 보험도 저번처럼 연락이 올 거예요. 산출을 해줄 거예요. 거기서 비교해 보시고. 아니 저번에 그 해주셨던 분이. 예. 잘 해주셨죠. 예. 잘 뽑아주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. 예. 예. 그 저희 전문 요원은 딴 데 뭐 승인 거절 나는 경우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승인도 해주시고.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세요? 네. 여기는 워낙 바쁘셔서 정말 가정이가 오는 다 된 거고요? 예, 다 됐어요. 이거 접수하고 연락드리고 나중에 취업해 전자 더 이상 안 되고 취업보고 되고 네. 종사는 자격증만 나오고 예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예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